안녕, 내일부터 한번 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의 바뀐 스튜디오를 구경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오. 자, 일단은 한번 여기 이 방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밖에서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녕, 내일부터 한번 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튜디오 방음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요. 괜찮아요. 방금 포즈 멋있는 거 저도 아니까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자, 일단은 여기 이제 복도인데요. 여기는 뭐 옛날이랑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이쪽은 아직 좀 정리가 안 됐고, 여기 보시면 저희 팬아트 액자들 모아놓은 거랑 기타 케이스 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제가 오늘 다 어디다 쓰는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탑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장소는 바로 여기겠죠. 새로 만든 방음 부스 안 한번 보실까요? 드르르르 뚜. 짜자잔. 와우 와우 와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좀 멋있는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저희 내적 친분 느끼는 중장년 쉽탱키들이라는 밴드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드럼을 치시는 빈빈님의 드럼 자리입니다. 물론 저도 이걸 사면서 나도 드럼 연습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재밌다. 자, 여기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지는 기타 컬렉션. 아까 전에 그 밖에 그 케이스 탑의 주민들입니다. 기타 아파트 주민들이고요. 그리고 페달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가 한 대, 두 대, 세 대 다양하게 찍고 있고, 마이크는 원래 쓰던 거고요. 여기는 이제 방송하는 공간인데, 여기는 이제 옛날에 비해 간지가 이제 확 죽었죠? 와, 벌써 소개가 끝났다. 와, 기타 하나 하나씩 소개해 드릴까요? 자, 일단 이거는 그레치 베이스고요. 로얄 블러드가 이제 쓰는 베이스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막상 로얄 블러드 노래할 때 베이스로 안 하고 기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워. 이 친구는 화이트 팔콘이죠. 예쁜 기타로 유명한. 가격은 500만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560만원 정도? 자, 이 친구는 내쉬 베이스입니다. 내쉬 베이스고 250만원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제 그레치의 G5420T라는 기타입니다. 제 기억에는 50만원대 샀던 것 같은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막 100만원, 150만원인가? 막 그런 거예요. 난 분명 50만원대 산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친구 다이어트라고 이름 붙인 오구 레스폴인데, 요거는 이제 중고가로 900만원대였습니다. 소리도 진짜 좋습니다. 완전 마음에 들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도 갤럭시 깁슨 커스텀. 자, 이 친구는 상당히 또 예뻐가지고 예쁜 거에 비해 소리는 좀 아쉬웠어요. 자, 그리고 잼미니 텔레캐스터입니다. 51 텔레였나? 52 텔레였나? 커스텀샵 텔레캐스터고요. 얘가 400만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450 정도? 자, 그리고 새 친구 소리. 자, 팬더 제규어고요. 290만원대입니다. 자, 그리고 제 첫 커스텀샵 기타 6E 스트랩. 너무 멋있죠? 이걸 사고부터 인생이 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커스텀샵의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자, 그리고 문제 그 친구 브라우니. 얘도 6E 스트랩일 거예요. 으아! 참고로 이 친구는 천만 원에 이제 MBS라고 이제 마스터 빌더들이 만드는 그런 기타예요. 여기 보면은 장인 사인도 돼 있고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자, 얘도 MBS고 빙수입니다. 디럭스 스트랫이고요. 넥이 좀 두꺼워요. 넥이 좀 두껍고 소리는 뭐 다 좋죠 뭐. 얘가 한 550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중고로.
아마도. 그리고 태풍이 이것도 이제 스트랫인데 EMG 픽업이 두 개가 달려있는 흉흉한 녀석이죠. 슬립낫의 짐 루트 시그니처 팬더 기타고요. 제가 거의 다 빈티지 기타라서 메탈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쓰려고 샀습니다. 왜냐면 저는 진짜 메탈 기타는 안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메탈을 해도 팬더로 하자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MBS 750, 78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자,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지는 나의 기타들아. 자, 지금까지 선바의 스튜디오 자랑을 빙자한 기타 자랑 시간이었고요. 아무래도 그 보이스 피싱범에게만 자랑을 들려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자랑을 드려보려고 기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보이스 피싱범보다 못한 게 도대체 뭐예요? 어? 여러분들도 걔네가 아는 건 여러분들도 알아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기타를 소개드리고요. 안녕. 저 굉장히 얼마 있고요. 아, 저 차도 있고요. 저 혹시 제 그 방송실도 있는데 방송실에 비싼 기타가 많거든요. 저 플렉스 했어요.